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심이 돼. 모든 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걸 배워야 돼요. 다른 것 다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나 중심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게 나 중심으로 된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되어진 단계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라 한 것이 주님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거라고. 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재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나가면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매미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또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매미들은 땅 속에서 6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나무에 올라와서 한 주간 살다가 갑니다. 와, 그러고 보면 한 주간 살기 위해서 6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준비해서 진짜 좋은 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계속했는데요. 이제 7절 할 차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참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인데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은 세상에 어떤 삶보다도 좋은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갖고 사는 삶도 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꼭 또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죄 더 많이 짓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또 무슨 뭐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을 것 같고 뭐 복잡한 도시 떠나서 어디 조용한 그리고 시원한 피서지에 가서 좀 살면 좋을 것 같고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계속 가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실증 나고 그리고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장소든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원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갈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고난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밖에는 수없이 요동하고 이 밖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사는 사람은 좋았다가 금방 또 이렇게 변하고 또 안 좋았다가 좋아라 그러고 이게 이 밖에 것은 수없이 변해요. 이 밖에 모든 것은 다 움직여요. 사람들이 밖에 거 이렇게 보고 살면 불안해. 편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 기대고 있었는데 저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도 않은 분이고 배반도 안 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하늘의 보물들을 하늘의 보석들을 우리 속에 담아주잖아요. 5장 6장에서 보면 또 이제
좋은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보석들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살면 그게 복이에요. 아, 복. 야. 이런 좋은 것을 얻으려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귀한 것을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게 좋은 줄 모르죠. 주님은 눈에 보이면 아, 우리가 주님 믿기가 더 좋을 텐데 근데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면 처음엔 좋아하지만은 지나가면 실증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했다가도 조금 그 계속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실증 내요. 실증도 나고 또 항상 좋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 주님은 이런 고장나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다루고 때로는 깨뜨리고 때로는 세우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이 속에 담아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면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더하고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지금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 그래요. 뭐 궁극적으로 처음은 천국의 소망 있는데 저 천국의 소망 어떠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분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만 있어도 희망이 없어. 앞을 보면 깜깜해. 그럼 이 좋은 게 다 이게 자기한테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고 안 좋아도 앞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지 그 자리에서만 있어갖고 그 자리만 있으면 부패하고 썩어요. 좋다고 침대에서만 뒹굴어 보세요. 그것도 하루는 좋지, 이틀은 좋지, 일주일 가고 가보세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앞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왜 어렵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인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쳐다보면은 그냥 겁부터 먹이는 거예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냐? 범사에 감사해라. 아, 속상한 거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라. 아, 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나도 좀 잘난 체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이걸 쳐다보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분을 보냈어요.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갖고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나면 자기는 한계가 있어요. 지쳐요. 힘들어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구하고 자꾸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면 문제 풀어주세요. 문제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들로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구하면 주시는데 그것 갖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내가 다시는 문제 없겠다. 그런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 해결 아니에요. 주님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신 것보다도 문제들을 복으로 바꾸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와 저거 힘들어서 못해, 아 저거 어려워, 저거 나를 망치게 하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와 저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이야, 하나님 저거 나를 위해 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저건 내게 밥이다 그러고 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똑같은 걸 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은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고 새롭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보는데 새롭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우리 보통 몇 번 보면 실증내요. 몇 번 똑같은 거 보면 실증내요. 근데 우리는 늘 봐도 좋고, 늘 봐도 감사하고, 늘 봐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담겨져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세상 살기 힘들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슬을 보내, 이슬, 풀의 이슬, 꽃들로 말할 것도 없고 풀의 이슬들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 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풀에 묻혀 있는 그 보석들이, 아니야 이제 그 이제 이슬들이 보석처럼 보이더라. 나는 아직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꽃을 보면 좋고 나무를 보면 좋고 나무가 막 춤추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속에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변하지 않고 계속 들어있으면은 천국에 안 가도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죠. 천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때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그래도 축복해 주래요. 그래도 주래요. 그걸 뺏어가면 주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도우시겠대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은 벌써 우리 이 마음 속에도 자신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실제가 우리 속에서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본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확신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과 자신감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가고 여기서 더 얻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고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막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받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은, 초대교회 분위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요. 지배국이 돼 있고, 국권도 뺏기고, 뭐 종교 자유는 좋지만은 모든 게 다 세금도 로마에다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자유를 잃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 또
이제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유대교. 그래서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잡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주변이 힘들어요. 주변 조건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성경 얼른 보면은 막 기쁘고 신나고 막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좋고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 여러 어려운 여건들, 이런 환경들이 그들 속에 와도 이것을 못 뺏어가.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 가는 거예요. 이겨내. 심지어는 뺏어가도 그냥 가져가라. 심지어는 죽이는데 감옥에 갇혀도 그냥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이는데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또 그렇게 부어지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해서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고 압제하던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또 로마의 철학, 그래, 헬라 철학이다. 그러니까 로마 철학이 뭐냐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약한 자는 당연히 이래야 될줄 알고 강한 자는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 있을 때 이제 상놈은 그냥 이래야 된줄 알고, 뭐 상놈은 벼슬 못 해야 된줄 알고, 양반 집은 가난해도 막 어험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기독교가 태어났을 때그 로마 시대도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자는 당연히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부모가 때려도 그냥 맞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덤벼들고 어른들이 오히려 맞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오히려 맞는데,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런 마음속에는 예수님 하늘의 복음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강팍한 마음에.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뭐 목회의 짐, 저도 목회의 짐 짊어지고, 뭐 가정의 짐 짊어지고, 자식의 짐 짊어지고, 또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짐다 있어요. 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짐 짊어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마음에 쉼이 있고 편안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있죠. 여전히 욕심도 있죠. 여전히 잘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좌절감, 또는 주변 다른 조금 잘난 사람들과 보면은 또 비교해 보면 열등감, 뭐 이런 게 그냥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쉬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러나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그때는 정말 세상에 문제가, 그전만 해도 문제가 많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그때를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지금은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내가 힘드냐? 왜 힘드냐?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나요? 주님은 분명히 내게 오는 자에게 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나? 놓친 게 있었어, 놓친 게. 놓친 게.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등하여.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인 것 그냥 쫓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 말씀을 껍데기만 보고 있었어요. 말씀 껍데기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신 게 아 내가 말씀대로 그전에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 때는 그때 좋았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 이 말씀이 그냥 설교하는 설교 재료로 사용돼 설교.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보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다시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재주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 무시하고 살면 이 속에 힘 없어요. 힘 없어요. 말씀 안 들여다보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것 기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기대고 자기를 기대든지 아니면 돈을 기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대든지 다른 것 기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 말은 주님 믿는다 그래요. 다 다른 것 기대고 살면서 말은 주님 믿는다고 그래.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담고 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잊어버린 데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들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걸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논리와 이론은 어떤 정돈된 것이지만은 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이건 개념이 없는 개념. 그러나 그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실제로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설명하라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못 도우잖아요. 내가 그분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맞춰가고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면 우리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변해. 이 안에서부터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고 그 행동이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 안에서 변하면 이 안에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누구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뭐 하세요? 주무세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 가까워지면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까워지면 나는 가까이 안 하기로 원합니다. 이 정도 거리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잘 모르고 이제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유하는 거, 주님을 소유하는 게 이게 이분이 내 힘이고 이분이 나의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소유하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에요. 그걸 등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해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뭐요? 용서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그분은 그런 사람은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주님을 얻으려면은 용서하기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지만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 고기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나고 주님과 만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